그래서 사실 오피스를 안 쓰시는 분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피스를 개발 플랫폼으로 보는 분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피스 365로 넘어오면서 개발 플랫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빌드 행사를 통해서 이 플랫폼이 뭐 1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함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티아 나델라 회장께서 이제 오신 다음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전달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작년에 이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가장 전략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플랫폼이다 라고 하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럴까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오피스 클라이언트 자체는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억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저기 전 세계 인구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7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변수는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뭐 되게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12억이면은 6명 중에 1명 정도, 전 세계 6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아주 놀라운 수치고요. 그리고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헤비하게 쓰고 있습니다, 오피스를. 그래서 주중에 평균 하루에 2에서 3시간 정도 오피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용으로도 오피스가 이제 출시가 됐죠. 그래서 그런 앱들의 다운로드조차도 340만이 이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번 그 빌드 행사에서 발표된 최근의 수치이고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오피스와 함께 수행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으면 기회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기존의 모델들을 좀 개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영역은 사실 오피스 서버를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수행되는 애플리케이션들도 많이 이제 개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오피스 365로 넘어오면서는 뭐 셰어포인트, 아니면은 익스체인지, 아니면 링크 서버, 이런 다양한 서버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바로 별도의 구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피스 365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만 추가를 하시면 이러한 그 서비스들을 언제든지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오피스 365 플랫폼 위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된 숫자는 470 페타바이트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웬만한 그 미국의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거대한 이제 일간지 이런 회사들이 1년 정도 뭐 저기 비교를 하자면 1년 정도 모으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오피스 365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오피스 365 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분들한테 열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오피스 365는 비즈니스에서 많이 사용을 되기 때문에 비밀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발자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오피스 365와 트러스트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인증 과정을 이제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OAuth 인증을 통해서 이제 거쳐가지고 트러스트 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API들이 숫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월간 420% API 사용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오피스와 함께 수행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5365의 데이터를 이제 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오피스 애드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 우측 상단에 하나의 작업창이 열리고 거기서 어떤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변경하는 이런 식의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 컨텐츠라고 하는 일종의 웹 컨트롤을 오피스 문서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피스 문서만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발자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직접 넣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리본 메뉴 이런 것들을 이제 애드인 커맨드라고 해가지고 버튼식으로 개발자분들의 로직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빌드에서 최근에 나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애드인의 조금 구조, 개발 언어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불렀다고 해요. VBA 혹은 이제 VB 매크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엑셀의 데이터를 뭐 불러오고 아니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다가 엑셀에다 넣는 이런 식의 이제 기능들을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돼서 Visual Studio Tools for Office 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비스토라고 불리는 개발 플랫폼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이제 계속 지원을 이제 하고 있고요. 2016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 모델을 생각해 보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중간에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단내 프레임워크의 힘을 빌리는 어셈블리를 통해서 오피스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이제 수행이 되는 구조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탑 클라이언트에서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오피스 365를 통해서 혹은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오피스를 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구조는 사실 바뀔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개편된 구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피스 애드인이라고 이제 이름을 좀 정리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행된 구조는 웹 개발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개발을 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외죠. 근데 이제 이러한 구조는 멀티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실 때 순전히 이제 오피스와의 이제 그 함께 수행되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만 100%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웹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그 웹 애플리케이션이 수행되는 인바이러먼트, 뭐 루비 같은 거, 노드.js, 에이스닷넷 이런 것들은 플랫폼의 종속성 없이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타 플랫폼의 오피스에서도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개발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던 웹 애플리케이션을 오피스용으로 조금 최적화하신 다음에 매니페스트 파일, 내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오피스 클라이언트를 지원할지, 엑셀을 지원할지, 파워포인트를 지원할지 이런 것들만 이제 정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문서에서 시작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요. 근데 열었을 때 이거는 사실 그 브라우저의 좀 힘을 빌려가지고 아이프레임에서 이제 동작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호스팅되는 환경이 따로 있을 거고요. 이 호스팅되는 환경에서 office.js라는 라이브러리를 그냥 갖고 계시다가 그 수행만 하시게 되면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구조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말로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어떤 구조인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저희 개발 툴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로 예. 기본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창이 이제 가장 흔하게 디폴트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을 하게 될 오피스만 이제 선택을 하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만들어 놨어요. 금방 되긴 하는데. 기다려볼까요? 네, 이 구조를 보면 사실 기대와는 달리 C# 코드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자바스크립트와 간단한 이제 스태틱 웹페이지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이제 코딩을 시작하실 때는 우측에 보이는 이제 home.js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pp.js나 app.css 파일이 있어가지고 가장 이렇게 통일된 UI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CSS 파일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함수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선택 영역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제 로컬호스트에서 이 웹 애플리케이션이 수행이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같이 엑셀 파일 하나가 연결이 돼가지고 열리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hello techdays 입력을 하고 데이터를 가져오면 한번 마우스 갔다 오면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여기 앱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그냥 표시만 했고요. 이런 데이터를 서버에 가져다가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코드만 조금 바꿔볼 텐데요. 그래서 여기를 set로만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입력될 텍스트만 hello techdays로 바꿔서 뭐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은 처리 안 하고 바로 다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져오긴 아니지만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죠. 이런 식의 그 컨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빔 프로젝트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해봤고요. 또 하나의 이제 그 기존에 웹 개발자분들이 쓰실 만한 방법은 뭐냐면, 네, 이런 웹 AS라는 MVC 앱 같은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의 업데이트 2, 2015 업데이트 2를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이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그 오피스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을 생성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작업창용으로 만들 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고요. 이랬을 때 수행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오피스다 JS만 참조라는 부분만 추가해 주시면 어떤 동작이 가능하냐면, 네,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어디에 추가하세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ASP.NET 애플리케이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시작 화면이 이제 오피스에서 수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임팩트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그 저희 본사에서 공개한 워드 그룹 익스펜스라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행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여기서. 은행에서의 어떤 그 구매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분야별로 의외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식비, 아니면 여행하는 비용, 아니면 학원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로우하게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분석하고 싶은 니즈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수행하는 일은,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불러오고요. 그렇게 되면 서버에서는 이제 여러 형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JSON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자바스크립트니까 jQuery를 사용해가지고 JSON 파일을 그냥 불러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수행을 해보면 이게 테이블 데이터라는 어떤 객체로 이제 데이터들이 하나 들어왔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데이터는 들어왔으니까 차트까지 만들면 더 좋은 애플리케이션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까지 추가를 해주게 되면 한번더 F1 누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로우 데이터를 불러와서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트까지 이제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업창 애플리케이션이 수행하는 일은 이 데이터를 지금 불러온 데이터를 필터를 걸어가지고 내가 특정 영역에서 쓴 돈들만 분석을 하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바뀌었죠, 내용이. 그게 아니라 좀더 세분화된 항목들의 분석을 원한다 라고 하면 대시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가 이제 카테고리별로 범주별로 어느 정도 비용을 썼는지 그리고 다달이 얼마나 썼는지 이런 식의 이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애드인을 쭉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만들게 된 애드인은 오피스 스토어라는 곳에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생각해보면 이러한 솔루션들은 사실 기업 대 기업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전에도 이제 그러하였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매니페스트 파일 하나만 이제 배포를 하면 웹 서버는 우리 서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가볍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풋프린트도 안 남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드인 카탈로그라는 셰어포인트 사이트를 통해서 아주 가볍게 배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피스 365의 이제 포털에서 주황 배포를 하는 이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예전처럼 뭐 파일 서버 하나 이제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셔도 되겠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빌드에서는 로드맵이 소개가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드, 엑셀, 아웃룩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원이 미진한 부분이 안드로이드 쪽. 이게 조금 미진한데, 이것도 이제 그 3달에서 6달 안에 그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노트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오피스 안 쓰시는 분들도 원노트를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롭게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또 하나의 이제 오피스 365 데이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API라는 새로운 그 브랜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라는 거는 이렇게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얼기설기 이제 그 설켜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요. 근데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의 API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는 개발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서비스,
메일 서버 아니면은 셰어포인트 서버, 원드라이브, 원드라이브 포 비즈니스 거의 모든 서버들에서 API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메일 생각해 보면 개인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기업용 계정이 아니라 개인용 아웃룩, 원드라이브 그리고 이제 스카이프 이런 것들의 API도 계속 제공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점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API 엔드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계정의 이제 아이덴티티 체계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자꾸 어디론가 보내는 그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리다이렉팅 중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아이덴티티 차이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그래프 API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엔드포인트로 통합을 하고 아이덴티티 자체는 이제 통합, 아이덴티티조차도 통합을 하는 구조로 저희가 방향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 API는 그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뭐랄까요? 문서들, 그리고 내 매니저가 봤던 문서, 그리고 내가 주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정보들에 대한 BI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데이터 이상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그 API를 이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RESTful API를 씁니다. 그래서 네, 뭐 플랫폼 디펜던시 여전히 조금 쉽게 사용해 보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xcel API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셰어포인트에 올라있는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데이터만 불러올 수 있게끔 하는 API도 이제 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업에서 이제 셰어포인트에 올려놓고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만 이제 불러가지고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데모로 보여드리면요. 예.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피스 애드인 만드는 다른 방법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안 쓰고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매니폴드 JS라는 저희의 어떤 브릿지 기술을 사용을 하시면 바로 이제 오피스용 애드인으로 컨버트를 해주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 스토어 여기서 애드인들 찾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익스플로러라는 툴을 통해서 저희가 REST API를 좀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툴의 장점은 뭐냐면 사실 REST API를 쓰려면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이게 OAuth 인증이 사용하시는 그 개발 중이신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툴을 통해서 그냥 바로 로그인만 이제 하신다면 바로 이제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네. 로그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가령 제 정보를 검색하고 싶을 때는 네, 미라고 치면 뭐 이메일 주소, 휴대폰 주소, 뭐 이런 거, 휴대폰 번호 이런 거 다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제 사진에 대한 어떤 정보들도 보시면 제이슨 이죠. 제이슨의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value라고 검색을 하면 실제 값을 보는 기능도 이제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에 누가 있는지도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고요. 뭐 저희 매니저님의 아이디를 눌러가지고 우리 매니저님의 사진도 네. 아까 계시던데 네.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조금 부족함을 저희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빌드를 통해서 뭘 발표를 했냐면 비주얼 그래프 익스플로러라는 거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고 BI까지도 약간 일종의 BI도 이제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이벤트. 내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일정들을 이제 조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측에 보면 실제 리스폰스 값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메일들. 그래서 메시지 누르게 되면 네. 이메일들도 조회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메일 보내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가 여기서 바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뭐 피플이라는 메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오피스 365가 좀 분석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쓰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룹 정보까지도 다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면 매니저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룹, 그죠? 그리고 뭐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뭐 매니저의 일정도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니저를 눌러서 매니저 이벤트를 누르게 되면 뭐 일정을 제가 파악을 해서 비어 있는 일정에 제 일정을 만들면 매니저님 안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벤트를 조회를 한번 해보면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가 나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토큰까지 이제 같이 전달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런 매니저의 일정을 조회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달을 드릴 내용은 네. 데이터 조회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빌드 행사에서는 대화로서의 플랫폼으로서의 대화?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개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사실 좀 기능을 추가한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개발하신 애플리케이션에서 스카이프, 저기, SDK를 쓰고 싶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웹 SDK라든지 아니면은 앱 SDK라고 부르는 네이티브 SDK를 저희가 안드로이드, iOS용으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조금 기다려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룹 커넥터라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오피스 365는 그 대화를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그룹 안에서 파일도 쉐어하고, 아니면은 그 주요 정보들도 쉐어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그룹에 있는 사람은 이 그룹에 이제 정보를 못 보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그룹 안에서 사실 그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이 안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여기 이 그룹에다가 데이터를 전달을 해서 뉴스피드 형식으로 예, 받아볼 수 있게끔 하면 이제 기회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그룹에서 커넥터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커넥터라는 메뉴를 열어서 가령 이제 저는 마케팅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트위터에서 어떠한 동향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싶겠죠. 그래서 나는 트위터에서 주요 해시태그가 있는 것들을 조금 보고 싶다. 이런 비즈니스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추가를 하게 되면은요. 트위터에서 이제 그 주요 뉴스들이 갈무리가 돼서 이렇게 그룹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개발자분도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웹훅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엔드포인트 열어드리는 것이고요. 그 엔드포인트에다가 계속 데이터를 넣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링크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오피스 365에 인증을 받는 과정까지도 저희가 조금 간소화를 해가지고, 네, 인증 처리가 되었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그룹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웹훅 URL을 이제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네, JSON 파일을 역시나 넣어가지고, 이런 식의 카드를 보낼 수가 있겠죠. 포스트 메시지 해가지고. 그러면 오피스 365의 사용자 그룹에서는 네. 제가 눌렀죠. 네. 이런 식으로 새롭게 그 카드를 받아보는 이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급하게 드렸는데요. 좀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오피스 애드인이고요. 이 오피스 애드인은 웹 플랫폼을 충분히 수용을 했기 때문에 웹 개발자라면 개발을 하실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API, 5365에 있는 데이터 혹은 좀 정제된 데이터들을 사용하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불러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커넥터라는 기능은 제 생각에는 계속 확장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룹 안에서 이제 웹훅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밀어넣는 이제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다른 그룹 오브젝트에도 이런 식의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쉐어포인트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전에 쉐어포인트 모델을 조금 간소화해가지고 이것도 스토어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좀 개발자분들의 그 기회를 다양히 열어드렸다는 의미에서 예, 오피스의 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 슬라이드는 아마 나중에 공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는 것이 아니라 아주 헤비하게 쓰고 있습니다. 오피스를. 그래서 주중에 평균 하루에 2에서 3시간 정도 오피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 용으로도 오피스가 이제 출시가 됐죠. 그래서 그런 앱들의 다운로드조차도 340만이 이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번 그 빌드 행사에서 발표된 최근의 수치이고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오피스와 함께 수행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으면 기회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기존의 모델들을 좀 개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된 숫자는 470페타바이트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웬만한 그 미국의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거대한 이제 일간지 이런 회사들이 1년 정도 뭐 저기 비교를 하자면 1년 정도 모으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오피스 365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오피스 365 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분들한테 열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오피스 365는 비즈니스에서 많이 사용을 되기 때문에 비밀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하고 계시는데 그 작년에 이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가장 전략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플랫폼이다. 라고 하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럴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오피스 클라이언트 자체는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억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저기 전 세계 인구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7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변수는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뭐 세계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12억이면은 6명 중에 1명 정도. 전 세계 6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아주 놀라운 수치고요. 그리고 숫자만 많은 영역은 사실 오피스 서버를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수행되는 애플리케이션들도 많이 이제 개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오피스 365로 넘어오면서는 뭐 쉐어포인트 아니면은 익스체인지 아니면 링크 서버 이런 다양한 서버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바로 별도의 구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피스 365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만 추가를 하시면 이러한 그 서비스들을 언제든지 예,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오피스 365 플랫폼 위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그래서 사실 오피스를 안 쓰시는 분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피스를 개발 플랫폼으로 보는 분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피스 365로 넘어오면서 개발 플랫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빌드 행사를 통해서 이 플랫폼이 뭐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함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티아 나델라 회장께서 이제 오신 다음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전달을